자, 모의고사 시작이죠. 자, 모의고사는 전체적으로 1회에서 3회까지 3회차가 있고요. 제가 네 과목을 담당하니까 저하고는 12번 만나셔야 돼요. 12번 만나셔야 되고. 자,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여러분 핵심 문제집이나 전부 다 사지선다에 집중하셔서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답만 이렇게 체크하지 마시고 사지선다 전체가 왜 얘가 틀린지, 왜 얘가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 경험상으로는, 저는 성공한 경험이죠. 그러니까 A 과정 전체를 전체 수석을 했었고, 그 다음에 A 과정 문제 푸는데 저는 100문제당 한 40분 정도씩 분이 마팅하는데 안 걸렸었던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공부를 한 거죠. 잘 찍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공부했었던 부분은 교재나 이런 데 낙서는 절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느 문제가 뭐 어느 게 답이다라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백지 옆에다 갖다 놓고, 물론 포스트잇으로 해도 돼요. 백지 옆에다 갖다 놓고 이게 왜 틀렸는지, 이게 왜 맞았는지를 이렇게 적어가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문제집에 나와 있는 핵심 문제집과 더불어서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문제 수만 해도 상당하잖아요. 그 상당한 문제 수에 사지선다니까 곱하기 사잖아, 문제 수 곱하기,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양이고요. 책 전체를 다시 한번 리뷰한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문 중에서 그냥 사지선다만 보고 마킹을 딱딱딱딱 해서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지선다 보면 오지선다하고는 좀 달라요, 느낌이. CFP는 조금은 더 어려운데 오지선다라서, 사지선다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하나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잖아. 뭐 어차피 전부 다 맞고 전부 다 틀린 게 아니고 어느 하나는 다른 답이니까, 그렇죠? 하나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게 보여요, 자꾸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물론 이제 공부의 양이 좀 쌓여야 되겠지만, 자, 그렇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문제집에는 절대 낙서하지 마라. 그리고 낙서를 하고 싶으면 빈종이다. 자, 그러면은 1회 모의고사 재무설계 개론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 재무설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문항 보니까 맞는 걸 골라라.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업계가 기업 위주로 개편되면서, 기업이 아니고 개인 위주로 개편되면서, 개인 위주로 개편된 이유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전까지 기업 영업을 했는데 IMF가 닥치면서 굉장히 큰 위기가 닥쳤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발견. 이제 개인 위주로도 영업을 좀 해야 되겠다. 기업은 너무 리스크가 크다. 한쪽만 쏠리는 거는. 그래서 이제 PB 영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틀린 건 1번 틀렸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 보니까 AFP 자격 인증자를 위해서는 교육, 시험, 그 다음에 윤리. 그치? 세 가지가 필요하죠. CFP까지 가게 되면 이제 경험까지 이제 갖춰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맞는 거네요. 3번에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등은 예비 자격으로 AFP 자격을 두고 있다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 한국 FP협회는 국내에 자격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FP협회가 아니고 FPSB. 그래서 답은 2번. 자, 두 번째 문항. 재무설계사에게 필요한 역량 중에서 전문 기술에 대한 거. 전문 지식, 전문 기술, 전문 능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전문 기술. 자, 전문 지식은 아니고, 4번. 전문가적 책임. 커뮤니케이션도 있죠. 그 다음에 업무 수행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지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 같아. 3번 문항 볼까요? 다음 중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이해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화폐 시간 가치와 관련되는 부분. 화폐 시간 가치와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교재에서는 관리와 복리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복리 같은 경우에는 월복리, 분기, 반기, 연복리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죠.
달리가 복리보다 달리와 복리 중에서 복리가 달리보다 언제나 많다? 언제나 많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이자가 분리되는 그 순간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이자에 이자가 붙어 들어가는 게 복리이기 때문에 언제나 많은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해달라 그랬었고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좀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이해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걸 골라라. 복리는 원금의 이자를 더한 금액의 이자를 곱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 이자에 이자를 주는 방식이 좀 맞고 이자 불이 횟수가 많을수록 만기에 수령하는 금액이 더 많아진다. 그렇죠? 만약에 3년간 투자한다면 월복리로 투자되는 게 가장 크겠죠.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가겠지. 그렇죠? 수익률은 총 투자 기간 동안 납입한 원금 대비 실제 이익의 비율을 말한다. 맞고요. 복리로 투자된 때 이익이 달리로 투자한 것보다 기간에 관계없이 항상 높다? 아니죠. 첫 기간은 같다. 그래서 항상 높은 건 아니다. 그래서 그게 틀렸다. 자, 4번 문항 볼까요? 재무 설계 업무 수행 기준. 자, 4번. 재무 설계 업무 수행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1단계에서 5단계까지 갈라놨네요. 원래 6단계인데 이제 6단계는 너무나 뻔하니까 요 다섯 가지 단계만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6단계는 빼고 근데 가나다라가 어디 들어가느냐를 보겠다라는 거죠. 단체별 주요 내용이나 단계별 주요 내용이나 재무 설계사 역할뿐만이 아니라 고객의 역할까지도 설명을 하는 단계. 그 단계는 1단계에 해당하는 거죠. 재무 설계사의 질문과 경청은 다른 어느 단계보다 중요한 때. 질문과 경청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니까 4번. 고객 정보의 효율적 분석을 위해서 자산부채 상태표와 현금흐름표 작성한다. 계산 및 분석 단계에서 이걸 작성을 해야 되겠지.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선별하고 추천한다. 그러면 이건 실행 단계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요거하고 똑같은 거. 가나다 빈칸이고 라본으로 되어 있는 건 3번 문항.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 6단계 프로세스 한번 기억해 볼까요? 1단계 고객과의 관계 정립, 2단계 정보 수집, 그리고 목표 설정. 우선순위. 3단계 계산 및 분석. 이때 자산부채 상태표, 현금흐름표를 만들고 강점과 약점, 위협과 기회를 판단한다. 4단계 제안서의 작성. 그렇죠? 5단계 실행. 실행 단계에서는 자기가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 6단계 모니터링. 그렇죠? 2단계는 시험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지금처럼 내용들을 갖고 나열하라고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하는 이야기가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쵸? 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오는데, 홍길동, 뭐, 재무설계사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럼 이건 몇 단계냐? 이런 부분들. 고객과야, 뭐, 질문과 경청을 통해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따라가고 하게 되면 그건 정보 수집 단계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어야 된다. 그쵸? 이야기 형태로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고객 관련, 5번 문제입니다. 고객 관련 정보 중에서 정량적 정보. 적절한 것은 모두 묶은 것은 정량적 정보. 그럼 정성적 정보를 골라내면 되는 거죠. 보장성 보험의 가입 여부와 보장 내역. 이거는 정량적 정보가 맞죠. 돈과 관련되는 거. 고용에 대한 상황. 이건 정성적 정보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이건 기억해달라 그랬어요. 저축 및 투자에 대한 내역. 이건 정량적 정보 맞아. 일단 다까지 가면 가다가 두 개네. 그 다음에 공적연금에 대한 내역, 라도 여기 들어가죠. 거기까지 두 개가 가네요. 위험수용 성향과 관련해서는 정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갈리는구나. 그 다음에 원천징수 영수증은 이렇게. 끝까지 3번과 4번이 가다가 결국은
답은 4번이네요. 정량적 정보와 정성적 정보는 각각의 항목들을 잘 기억해달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그 항목들이 어떻게 갈리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6번 문제. 개인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맞는 걸 골라라. 자, 개인 자산은 개인의 성향과 사용 목적을 고려해서 분류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산의 속성인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 반대죠? 예, 속성에 따라 분류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의 특성, 상황이나 사용 목적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뒤집힌 거고. 1번 틀렸고. 1번은 답이 아니고. 2번. 보장성 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차이가 없으므로 평가 시점에 해지환급금을 자산으로 평가한다? 얘는 자산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렇죠? 해지환급금이 없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는. 세 번째. 상장 주식의 경우 공정가치 평가 금액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기록한다? 아니죠. 이건 시장 가격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시장에서 움직이는 가격이 있죠. 주식 시장에서 움직이는 가격, 그 가격으로 하죠. 종가를 가지고 하면 된다.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해서 빌려준 개인 대여금은 기타 자산에 포함된다. 맞죠. 그래서 4번은 맞다. 기타 자산에 포함된다. 자산부채 상태표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예요? 자산의 분류.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자산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6개월 미만의 CD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가지만 6개월 이상의 CD 같은 경우는 저축성 자산에 들어가고, 그죠? 그런 형태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고객의 순자산의 증감이 가장 큰 거래는? 자, 순자산의 증감. 요런 문제는 꼭 나오는데, 순자산의 증감이 여기 자산, 부채, 순자산. 가장 큰 거. 자동차 구입을 위해서 MMF 구제에서 700만 원 인출했다. 그러면 MMF에서 인출한 거 700은 빠지겠지만 자동차 구입해서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순자산의 변화는 제로. 1번은 순자산의 변화가 없고. 휴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CMA 구제에서 300만 원 인출했다. 그럼 300만 원 인출한 거 그냥 써버렸으니까 순자산의 변화는 300. 마이너스, 그렇죠? 300만원짜리 세탁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인출하고 200만원 신용카드를 그려갔다? 그러면 300만원짜리 자산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100만원은 내가 자산에서 빼서 100만원을 늘린 거고 그 다음 부채에서 200이 늘어났죠. 그래서 순자산의 변화는 제로. 그 다음에 500만원짜리 PDPTV를 구입하기 위해서 전에 신용카드 결제하고 설치비 30만원 현금 계좌에다 입금했다. 자, 그럼 신용카드를 결제했으니까 500만원짜리니까 500여기 나오고 여기 500이 나오니까 순자산의 변화는 제로인데 여기에다가 설치비가 30 들어갔죠? 그러면 30이 들어가니까 4번은 가나다라죠. 1, 2, 3, 4, 5, 가나다라구나. 가나다. 이게 마이너스 30. 마번을 보니까 추석을 맞이해서 보너스 50만원이 예금계좌에 입금이 됐다는 여기는 플러스 50. 그렇죠. 어쨌든 가나다라는 말은 이렇게 돼요. 순자산의 증감이 가장 큰 거래는 얘지. 그렇죠. 늘어나고 줄었든지 어쨌든 가장 큰 건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건 자주 나와요. 순자산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란 부분. 그다음 8번 문제.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걸 골라라. 1번. 가계 수지 지표는 총 유입 대비 총 유출로 한다. 총 소득 대비 총 지출로 하는 거고요. 그렇죠?
저주가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빠져나간 상태,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1번 틀린 거. 평균 소비 성향을 분석할 때 고정 지출 항목과 변동 지출 항목을 적절히 구분해야 된다. 평균 소비 성향을 할 때는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죠.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이 아니고. 이것도 틀린 거고. 거주주택 마련 부채 상환 지표. 자, 부채 상환 지표니까 이거는 현금 흐름표, 그렇죠? 부담 지표면은 자산 부채 상태표인데 사용한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맞죠? 예, 현금 흐름표와 관련되는 거. 그래서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현금 흐름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하는 비중이다. 그러니까 3번으로 오케이. 금융투자 성향은 총소득 중에서 미래에 어느 정도 저축하느냐? 총소득과가 아니고 총저축에 대해서. 그렇죠. 총소득이 아니고 총저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틀린 거. 답은 3번.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재무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 되게 복잡해 보여요. 그렇죠? 예, 물론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는 물어보겠지. 그리고 지문도 짧을 거고. 우리는 연습 겸사에서 이 정도 풀어주면 다른 거는 다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조금은 어렵게 낸 거예요, 문제를. 그럼 어휴, 이렇게까지? 예, 이렇게까지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이 중에서 축약해서 나올 거다. 근데 문제를 어렵게 푸는 게 좋고 모의고사니까 또 최종적으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자, 자산부채 상태표 나와 있고 그 상태에서 현금 흐름 상황 나오고 총유입과 근데 총유입이 나왔는데 거기에 저축 및 투자 뭐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총유입이 있고로 총소득이 되겠죠. 여기서는 유입에서 유입 있고도 총소득. 여기서는, 그쵸? 요 문제에서는 총 유입이 곧 총소득. 고정 지출이 있죠. 2,500만 원. 자, 하나하나 이런 문제 풀 때는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고정 지출 2,500 있는데 소득세가 얼마예요? 여기서 100만 원. 그러면 2,400이라는 게 있고. 왜냐하면 비상예비자금 분명히 물어볼 거니까. 변동 지출 2,500. 그럼 하추에 4,900. 저축 및 투자가 1,000만 원이고요. 현금 흐름표 상에 그러니까 고정 변동 기출 쪽에 저축 및 투자가 있고 1,000만 원 있고 금융 투자가 500만 원 있네요. 별도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고정 기출 변동 기출 따로 있고 총 유출 쪽에 보면 저축 및 투자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표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제가 그랬죠.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가이드라인을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가이드라인 안에 이 사람이 포함이 되는지 적절한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문제다라고 했죠.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비상예비자금의 준비는 부족한 편이다라고 하는 부분. 비상예비자금. 자, 비상예비자금을 구한다라고 하게 되면 고정비 변동비 더하고 못 빼고, 소득세 빼고, 여기 나누기 12 해주고. 그 다음 비상예비자금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비상예비자금은 3배라고 얘기했죠? 예, 그래서 곱하기 3 해주면. 여기서 나오는 금액이 1,225만 원. 그러면 적절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비상예비자금 뭐하고 뭐 비교해요? 현금성 자산, 플러스 저축성 자산. 현금성 자산이 500만 원 있고 저축성 자산이 1,500만 원 있으니까 그럼 2,000만 원 있잖아요. 그러면 비상예비자금으로 자금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비상예비자금 준비는 적절하다 라고 돼야 되는데 여기는 부족하다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1번이 답. 그쵸? 답은 1번이에요. 보장성 보험의 준비지표.
보장성 보험에 대한 준비 지표는 두 번째는 보장성 보험의 준비 지표는 보장성 보험에 들어가는 거 540만원 나누기 예, 총 유입이 총 소득이 그렇죠? 여기는 총 유입이 총 소득이니까 총 소득이에요. 총 소득 이렇게 나오면 6954 9%죠? 예, 9%. 자, 보장성 보험은 뭐라고 돼 있어요? 8에서 10% 이하면 적절하다고 돼 있으니까 오케이. 예, 이거 1번은 노 그렇죠? 예, 틀린 거고 2번은 오케이. 3번 금융투자 성향지표는 적절하다. 자, 금융투자 성향지표를 보니까 총저축과 투자가 총저축이 1,000만원이잖아. 그렇죠? 요번에 한 게.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500이 들어갔어. 그러면 50% 30% 이상이면 적절하다고 돼 있으니까 거기 보면 적절하다고 돼 있죠? 오케이. 얘도 맞는 거. 4번 총부채 부담지표. 자, 부담지표니까 이거는 현금 흐름표가 아니고 자산부채 상태표를 찾아가 봐야 되겠죠? 총부채니까 단기부채하고 장기부채, 가계관련부채하고 다 따져보려고 했더니 여기는 간단하게 넣어줬네요. 그렇죠? 장기부채만 넣어줬어요. 근데 전체 자산이 얼마예요? 전체 자산이 7,000만원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42.8% 정도 나오죠. 4728, 2714, 그쵸? 예, 42.8% 정도 나오죠? 근데, 거기에 보시면, 부담지표만 30% 이하면 적절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적절하지 않지. 그래서 거기도 뭐라고 돼 있어? 적절하지 않다. 그쵸? 그래서 그 답도 오케이. 그러니까 답은 1번.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지표 분석하는 부분은, 대충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또는 소비자 부채 부담 지표이거나 뭐 상환 지표 이런 거 나오겠지. 그러니까 요령은 이렇게 푸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냐면 아니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면 이거 다 어떻게 풀어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한 문제가 지금처럼 되게 복잡하면 다른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민 안 해도 돼요. 시간 한 배는 문제 내면서 다 하니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자,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맞는 걸 골라라. 돈에 관련된 최소한의 훈련이죠. 돈을 다루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게 예산이다. 이거 맞네요. 그렇죠? 1번 오케이. 2번을 왜 틀렸나 볼까요? 예산은 단기적 만족을 증대시키는 능력이 있으며 성공적인 재무 목표 달성을 돕는다. 예산은 단기적 만족이라는 부분은 억제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틀린 거예요. 단기적 만족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예, 뭘 쓰는 게 좋아요? 예, 부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닌 거지. 기본적으로는. 물론 이제 부채를 씀으로 해서 좋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 후에 저 물건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그럼 분명히 100% 맞아. 근데 난 한 달 후에 분명히 돈이 생기는데 지금 당장은 자금이 없어. 그러면 일단 신용카드를 잠깐 긁어서 그래서 저 물건을 사고 그리고 한 달 후에 돈 들어온 거하고 정확히 갚을 수 있다. 그리고 더 이상 부채를 늘리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물가 상승으로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거를 미리 사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단기적 만족도는 올라가지. 근데 이 방법은 과연 좋은 방법일까요? 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면 좋은 방법이지만 대부분 부채를 쓰는 이유가 신용카드나 이런 부분을 쓰는 이유가 소비를 높이기 위해서지.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아니죠. 단기적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은 예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 예산을 유연성 있게 수립해야 하며 월 단위로 수립하거나 또는 연 단위로 수립하는 등 고객의 형평에 맞게 수립해야 된다. 연 단위로 수립하면서 월 단위를 꼭 끼는 부분으로 가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산은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보다 적은 지출하기 위해서다?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거. 답은 1번이 맞는 거죠. 11번.
신용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출 원금 및 이자 등을 30일 이상 연체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연체정보로 등록이 된다. 예, 30일이 아니고 3개월 또는 90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1번 틀린 거 찾았고 2, 3, 4번은 이제 맞는 거 한번 읽어보죠. 다 중요한 거니까.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연체정보 등록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7영업일 이내 연체정보가 등록이 되고요. 금융지수와 문란정보는 해지가 되더라도 일반정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도 해지가 되면 1년간 보관하지만 얘는 5년간 기록이 보존된다. 그리고 본인신용정보회사는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필수적인 기관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뭐라 그랬어요? 과거에는 각각의 금융기관에서 각각의 정보가 따로따로 보관이 돼 있었고 나는 A라는 은행에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A라는 은행 가고 B라는 은행에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B라는 은행에 가고 뭐 이렇게 됐었다라고 했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 휴대폰 플랫폼에다가 웹하나 깔고 나면 모든 금융회사의 정보가 내 거는 다 여기 취합이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거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발전하고 있죠.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산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이 늘어난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이것까지도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에 설명하는 제도로 가장 적절한 거. 설명한 내용 이외의 조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이렇게 조건이 나올 때는 어떤 거냐면 내용이 뭐 예를 들어 모두 갖춰야 되는 조건이 한 5가지, 6가지 돼. 뭐 그렇게 복잡할 때 그럴 때는 요 조건 말고는 다 갖춘 거야.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물어보는 형태. 자, 한 개 이상의 채권 금융회사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15억 이하이고 연체기간이 30일 이하. 연체기간이 30일 이하면은 단기 연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신용불량이 될까봐 나중에. 지금 상환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요? 신속채무조정이라고. 그죠? 거기에 프리워크아웃, 그 다음에 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 전부 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프리워크아웃까지는 불량정보에 안 들어가지. 그쵸? 의무불량정보. 근데 이제 개인워크아웃은 이미 들어간 상람이고. 그죠?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에서 시행하는 제도고, 나머지 신속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제도고, 그죠? 13번.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택연금, 리버스 모기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입 가능 연령은 근저당권 설정 일자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아니면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 만 55세죠? 그렇죠. 1번은 틀린 거. 1번이 틀린 거. 그러니까 답이 1번이네? 우대형 주택연금의 대상 자격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 그리고 3번. 보유주택 가격,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도 가능합니다. 연금 지급 기간을 확정형으로 하는 경우엔 부부 중 연소자가 만 55세에서 74세 이하여야 하지요. 주택연금과 관련해서는 연령.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하려고 그러면 이거 강의 다시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안 되고. 그렇죠? 모의고사 푸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거 필요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저는 좋겠죠? 연령, 그 다음 주택과 관련된 조건 언제나 중요하죠? 예, 다주택자 어디까지 되느냐, 뭐 몇 년 이내 처분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대형 주택의 조건도 다르고 그 다음에 가입자의 조건도 다르죠, 그렇죠? 예,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되니까 65세 이상이어야 되고 나머지 55세 이상이고 이런 식으로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들 잘 기억해 달라. 그러니까 주택연금은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한 3페이지, 4페이지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언제나 시험이 나오니까 주택연금 쪽은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맞는 걸 골라라. 자, 모든 주택담보대출. 모든 주택담보대출이나 원리금 상환액과 그 다음에 기타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다 라고 했으면 만약에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얘기했으면 이건 DSR이었겠지. 근데 여기는 원리금 상환액이 아니고 이자 상환액이잖아. 여기는 원리금 상환액이고 이거는 신 DTI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신 DTI. 그래서 답은 4번. 15번.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원칙으로 적절한 거 맞는 걸 골라라. 일반 금융 소비자 재산 상황 등에 비춰 부적합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자,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되는 법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권유할 때와 권유하지 아니할 때. 자, 권유할 때와 권유하지 아니할 때 좀 더 쉽게 얘기하게 되면, 아, 고객님 이 상품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할 때와 고객이 나 이 상품 하나 가입하러 왔는데 됐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객에게 내가 권유할 때는 이 고객에게 이 상품이 어떤 건지 적합한지 적합성을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적합하지 않으면 권유하면 안 된다라는 거. 고객에게 권유한 게 아니고 고객이 스스로 오셔서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아, 그 상품이 이 사람한테 적정한지를 따져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권유와 관련되니까 적합성의 원칙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16번 한번 볼까요? 세무사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자, 우리가 세무사와 관련된 업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세무사와 관련된 업무. 자문 업무까지도 전부 다 세무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변호사법하고 다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단순한 조세 상담에 대한 상담이나 자문은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 아니죠. 이거는 단순한 조언이나 자문 이것도 전부 다 세무사 고유 업무죠. 세무대리행위는 무보수라고 할지라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된다. 이건 맞는 얘기죠. 보수가 없더라도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3.3. 구체적인 세금 계산이나 세무대리 업무는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답원도 맞는 거. 그래서 답은 나다. 그러니까 세무사와 관련되는 업무는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전부 다 뭐다? 예,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 17번 문. 재무사기 업무 수행 과정 중에서 업무 수행 내용이 다른 것. 그러면 각각 한번 보게 되면 재무 설계 및 자격 인증의 역량에 대한 정보, 요거는 1단계 과정이죠. 1번의 1단계. 업무 수행 범위를 결정한다. 2번, 이것도 1단계 과정이네요. 실행에 대한 상호 협의를 한다. 실행에 대한 상호 협의는 5단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죠. 고객 니즈 충족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한다. 그것도 1단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5번, 답은 3번. AFK 자격 표장 사용에 대해서 적절한 것.
소문자 사용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명사형으로 써도 안 되고, 그리고 이메일이나 어떤 도메인 주소로 써서도 안 되죠. 그러면 가장 적절하게 되어 있는 건 1번이 가장 적절하게 되어 있다. 그쵸? 이건 뭐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1번. 자, 두 문제 남았어요. 자격인증자의 비밀 유지 행동 규범에 대한 예외사항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비밀 유지. 고객에 대해서, 그러니까 업무 수행하면서 고객에 대해서 취득한 비밀은 정보는 정말 잘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비밀 유지와 관련된 부분. 근데 예외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어. 자, 본인의 민사소송과 관련된 업무 맞죠? 예, 요거는 예외적으로. 두 번째, 자격인증자의 영업상 필요한 경우. 영업상 필요한 경우가 이게 고객한테 안 좋은 거일 수도 있잖아. 고객을 위한 영업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두루뭉실하게 써놓으면 틀린 거지. 세 번째, 자격인증자 자신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맞죠? 그 다음에 요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관련 규제당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예, 감독기관에서 공문에 의해서 또는 감독기관에서 법률에 의한 영장청구에 의해서 이렇게 법에서 정한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요구하면 당연히 이거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음 중 자격인증자가 될 수 없는 결격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 예, 해당하지 않는 거. 미성년자? 예, 미성년자는 자격인증자가 될 수가 없죠. 피성년 의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성년 의견도, 피한정 의견, 피성년 의견도 마찬가지고, 피한정 의견도 마찬가지예요. 파산자로서 파산 신청한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는 가능해요. 그래서 7년 이상 경과가 됐으니까, 7년이 경과가 됐으니까, 그분은 가능하다. 그래서 답은 2번. 간단하죠, 그렇죠? 예. 문제가 20문제뿐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다른 과목들은 문항이 좀 크죠? 길잖아요. 자, 요번 차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다음 차지 계속해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